정말 자꾸 이러실 겁니까? 말했잖아. 당신한테 장미를 맡길 수 없다고. 마페. 당신 원래 이렇게 비겁한 마법사야? 당당하게 장미한테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면서 왜 날 방해하는 거야? 마페. 당신은 자신의 감정까지 속이는 비겁한 마법사야. 인간 세계에서 감정을 배웠다는 마법사가 자신의 감정이나 속이고. 네가 감정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? 그래, 난 감정에 대해서 잘 몰라. 하지만 난 장미를 사랑해. 괜히 장미와의 우정까지 깨지 말고 조용히 마법 세계로 가.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. 장미하고 같이 갈 거야. 장미가 널 따라서 마법세계로 갈 것 같아? 당연하지. 장미도 날 좋아하니까. 내가 장미를 좀 아는데, 너 같은 마법사를 제일 싫어해, 장미는! 뭐라고? 안 되는데요? 저도요. 둘이서 어딜 간 거냐 그래? 아무래도 금방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요? 그래, 우린 일단 집으로 가자. 응? 전 여기서 좀 더 기다려 볼게요. 예. 야! 야! 지금 당장 마법세로 돌아가. 그렇겐 못해. 장미하고 같이 갈 거야. 장미는 안 가. 아니, 못 가. 혹시 두 분이서 싸우는 거 아닐까요? 그럴지도 몰라요. 그럴지도 모르다니. 네? 아, 그냥 제 생각에 혹시 두 분이서. 아, 둘이서 싸울 이유가 없잖아. 문제가 있는 거냐?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? 없어요. 아, 어디 간 거지 도대체? 그러니까. 석하 형! 아,
왜 혼자 와? 무슨 일이야? 나중에 얘기하자. 아, 그래. 그럼 내일 얘기하자. 쉬어. 야. 아까도 마피 형님이 마법으로 방해했죠. 아, 진짜 왜 그런데? 아. 서가도 왔니? 네. 들어오셨어요? 그 둘이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통 말을 안 한다. 석화도요. 그 인간 세계에 와서들까지 왜들 저러냐. 그래, 자식들. 이제 주무세요. 이모, 작은 할아버지하고 석화 아저씨. 아니야. 아, 싸운 것 같은데 왜 싸웠지? 이모, 정말로 몰라? 왜 싸우셨는지? 몰라. 중학생 언니들. 몇 시에 만나? 조금 이따 내가 현우 오빠 핸드폰에 전화하기로 했어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옷에 신경 좀 쓰는 건데. 갑자기 왜 미팅을 한다 그러냐?